안녕하세요. 네, 와, 오키님의 또 체액 게임을 만드는 그런 분이니까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오늘 뭐 게임에 대한 것도 소개해 주세요. 본인 소개를 먼저 좀 해 주시죠. 아, 예. 저는 그 놀이 속의 세상에 예. 예,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는 박현배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이고. 예. 소개해 줄 게임 어떤 게임이죠? 야, 대단해. 예, 제가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우리 기계지셨네. 보드게임 중에 대명사. 네. 아, 루미큐브. 아. 우리가 이 게임을 즐기라 하시는 네. 동호인들은 아마 이 루미큐브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그럼요. 3년 주기로 네. 세계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아주 유일한 이 숫자라 네. 숫자 타일로 구성되는 그런 보드게임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근본에는 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가 한국 대표를 선발해서 세계에 한 해마다 한 34개국이 이렇게 세계 대회를 하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진행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직까지 예. 이 중에서 또 이제 우리가 루미큐브를 보면은 한 20여 종의 여러 가지 타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게임의 룰은 아주 다 똑같고 네. 그렇지만 이 타일의 재질이라든가 또는 이런 박스의 형태라든가 이런 어떤 차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세계 대회에 사용되는 루미큐브 타입이 루미큐브 셀렉트라는 타입입니다. 셀렉트 맞아요. 셀렉트. 그런데 그 타입은 지금 뭐 타일 받침대 자체가 이렇게 네. 이런 형태로 생겼지만도 네. 플라스틱 형태의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 요번에 네. 새로 나온 우리 이제 루미큐브 빈티지. 빈티지. 네. 네, 요게 바로 루미큐브 빈티지의 어떤 제품이 되는데 네. 요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품을 소개를 이렇게 드립니다. 네. 그래서 루미큐브 요 빈티지 요거는 구성 자체는 안에 타일이라든가 이런 건 다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렇게 타일 받침대가 목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목이에요. 네, 원목 네. 이렇게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타일과 부착되는 네. 받침대의 어떤 접합 자체가 네. 아주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미큐브를 사랑하시는 우리 동호인 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나 뭐 이런 어떤 기회가 되신다면 루미큐브 빈티지 제품을 한번 소장품으로 간직을 하셔도 소장가치 있어요. 소장가치 네.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루미큐브 예. 너무 예뻐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좋아요, 루미큐브가. 네, 이렇게, 예,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박스에 뚜껑이 되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요렇게 네, 두 개 겹쳐서 하면 네. 뚜껑이 네, 되죠. 두 개 겹쳐서 네. 하는 거죠. 창의성을 네.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뚜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받침대로 쓸 수 있다는 버릴 거. 게 없는.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하고 또 다른 게임 하나 준비하셨죠? 예, 네네. 다른 게임은 네네. 우리 이제 초등 그 방과후 교실에서 네.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초등 저학년들의 네네. 또는 초등을 진학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시간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보는 방법을 게임으로서 시계를 보는 방법이요. 그런 이제 시계 시간을 익히는 이런 방법도 하면서 네. 우리 보드 게임이라는 것이 꼭 즐기기만 하는 어떤 즐거움만을 가져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속에서 우리는 규칙을 배워야 되고 질서를 배워야 되고 또 맞아.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양보심을 또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것을 기조하는 아주 즐거운 보드게임을 통한 놀이 학습을 전개할 수 있는 아울러 시간도 익힐 수 있는 아주 재미난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이나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전자시계를 많이 쓰잖아요. 이런 그러네. 전자시계를 잘 안 보네. 맞아 맞아. 아이들이 잘 못 봐요. 그거는 근데 사용하면서 좀 기본이잖아요. 기본. 네네. 근데 요즘에 이런 전자시계 익숙해져서 이거랑 같이 매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네. 카드 구성 자체를 보신다면은 이렇게 연두색 카드가 네. 있고. 연두색. 또, 예.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청색. 청색. 네, 청색. 예. 그 다음에, 요렇게, 분홍색 카드. 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카드들은, 시간의 어떤 부분을 의미하죠. 단계적으로. 요거는, 30분당. 30분. 또, 요거는
10분, 15분.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카드는 분홍색 카드. 예. 그 다음에 청색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각 분당. 그렇네요. 이렇게 5분. 2분, 예. 10분, 와, 11분, 3분. 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연두의 카드는 네. 30분, 15분 이렇게 정시, 정각 이렇게 알리는 카드가 되는데 요 게임의 놀이 방법은 먼저 이 카드들을 이 사각의 카드들을 네. 이렇게 섞어서 네. 우리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읽기 쉽게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네. 요 샘플로 네.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요 아날로그 요 카드를 네. 원형의 카드를 요렇게 바닥에 펴놓는 거죠. 자 우리 사장님 요렇게 이제 한 개씩 잡고 그냥 두 개 잡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자 여기 이제 시간을 우리가 딱 네. 이렇게 눈여겨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한 카드를 뒤집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자, 19. 19시.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네. 예. 네. 나 여기도 잘 19시. 예, 19시. 자,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보고. 찰지신데, 이거? 네. 이렇게. 카드를. 네. 네. 어이쿠. 아, 예. 네, 계속하세요. 예. 카드를 이렇게 뽑는 방법은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아. 네. 되게 잘 되네. 네, 바로 당기면 접착이 돼서 잘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시간과 시간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놀이로서 우리가 이제 사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네. 19시를 먼저 맞추셨는데 네. 그럼 이 카드를 하나 먼저 가져가시면 카드 가진 거군요. 예. 그럼 나중에는 이 카드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게임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 시간의 부분을 보면은 이 연두색에는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을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13시,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연령에 어린아이들이 시간을 익힐 때는, 어려울 때는 이렇게 뒤집어 놓고. 뒷면에는 이렇게 뒤집어 놓고. 답이 나와 있어. 예, 그렇죠. 이 시간은 좀 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초기 단계에는 7시. 또는 오후 시간은 이게 19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서. 그럼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아날로그를 놓고 이렇게 아날로그를 놓고 다 깔아놓고 그렇죠 이렇게 놓고 이제 카드를 하나씩 뒤집으면서 나오는 시간을 먼저 찾는 사람 자 10시 15분 거의 없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없는 것은 의미의 시간을 만들어라 직접 만들어서 직접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직접 시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빈 어떤 카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에 우리 요 째깍째깍 네. 요거 요렇게 놓으면 잘 보이나요? 요렇게 놓으면 네, 되나요? 네. 째깍째깍이라고 째깍째깍. 예. 시간을 지금 몇 시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네. 이런 게임을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째깍째깍 되게 재밌네요 네. 착하구나 아주 찰졌습니다 네. 어제는 루빅 큐브를 만드는 줄 알았더니 또 새로운 게임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뭐 어떤 교육 기능상에 네. 어떤 우리가 한번 예, 보드 게임이라면은 그냥 오락성으로서 이렇게 많이 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 보드 게임을 통한 놀이를 통한 아이들이 학습으로서 전개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의 어떤 그 위클리스 교실이라든가 진료 교실이라든가. 중동은 요즘 자유학기제지 않습니까? 네. 중동의 자유학기제인데 그 동아리라든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교실들을 또 교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아이들 학습 부진아 이런 학습 부진아들에게도 이제 머리를 통해서 좀 더 어떤 흥미를 유발시켜서 학습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그 과제로서 우리가 4개 해가지고 네. 이 보드게임을 4개 해서 접근을 하는 이런 놀이를 우리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재밌는 게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